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신현우와 김여태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다시 한번 나왔죠. 그럼 박수 한번 드릴게요. 네. 김루트 씨가 되어 있고 루트니까 이분은 뭐 코사인 탄젠트 뭐 너무 어렵네요. 미안해요. 저희 신현우 기분 담당 두 분인 줄 아시는데 이제 저희랑 항상 전국 곳곳 해외까지 열심히 같이 공연 기타로 임해주시고 있는 건치 기타리스트 원기 오빠라고 합니다. 박수 주세요. 네. 자, 세 분은 상주에 온 적이 있었나? 상주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네. 여기 옆에 대구가 고향이거든요. 대구 고향이세요? 네, 그래서 어릴 때 아마 네. 와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상주에 이제 인기 연예인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뒤에서 계세요? 좀 앞으로 좀 오세요. 네, 앞으로 오시고 상주에 어른이 되어서 이제 인기 가수가 되어서 이렇게 와보니까 어떠세요? 상주 시민들과 우리 상주의 야경이 일단 표정들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박수도 함성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너무 느껴집니다. 나 박수 한번 주세요. 신현이와 김루트의 가장 또 인기 있는 곡이 있잖아요. 오짜로 시작하는 오짜로 시작하네. 자 여러분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근데 이분은 말씀을 잘 안 하시나 봐. 신비주의예요. 신비주의예요. 네, 약간 미소 한 방에 미소 한 약간 좀 사로잡는. 네. 그래서 건치 기타리스트거든요. 네. 저분은 이렇게 또 말씀이 머릿결 너무 아름다우세요. 어느 미용실 다니시는지. 미용실을 잘 안 갑니다. 약간 자연 그 자체로. 자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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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요.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무대 한번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 어떤 곡을? 지금 들려드릴 곡은 요즘에 길거리에서 많이 들리던데 오빠야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고요. 이제 이 노래는 같이 해주실 율동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여러분 신현이와 길루트의 무대 계속해서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주세요. 여러분 이 노래는 춤이 있는데 혹시 알려드리면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버님들도 애기들도 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자 준비물 엄마 손가락 두 개 빨리 꺼내보세요. 다른 손가락은 안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시킬 때 좀 해주시면은 집 가서 혼자 하지 말고 지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하나 둘 셋.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 누구도 말을 안 해요. 가사 들어보시면 나는 너 넉할 때 너 찍고 담 나거든요. 나 넉할 때 나 찍고 담 우리거든요. 니네 니에요. 너무 쉽죠? 어려워요. 여러분 내니 내가 아니고 니네 니에요. 잘하실 수 있죠? 네. 오빠 들려드릴게요.